먼저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정의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노회찬 원내대표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하시죠? 네, 대한민국에 지금 안녕한 국민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어디 계십니까? 무기! 네? 무기리요! 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한 분은 대한민국에 계시고 한 분은 독일에 있습니다. 낮에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있고 밤에 대통령은 독일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대통령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며칠 전부터 우리에게는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됩니까? 안 돼요. 네. 너무 놀라서 대답할 기력도 없으시죠? 저도 말을 잇기가 힘듭니다. 놀라운 일들이,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진실을 얘기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할 때 그동안 저지른 잘못에 100분의 1이라도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낮에 대통령이 2분짜리 녹화된 사과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어저께 독일에서 밤에 대통령이 똑같은 내용으로 사과 아닌 사과를 했습니다. 임기 초반에 신뢰의 기초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몇 번 연설문을 들여다본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벌어진 일들은 알지도 못하거니와 존재하지도 않는 일처럼 두 사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긴 시간 통화하면서 완전히 짜맞추지 않고서야 이렇게 답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아바타여서 생각하고 말하는 게 그대로 다 전달이 됩니까? 지금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이 사태는 드디어 박근혜 게이트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과 권위가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모든 사태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하고 이 사태를 책임지기 위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사태의 시작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듯이 이 사태의 마지막도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들을 위협해서 900억이라는 돈을 내게 하고 그 돈으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이라는 유령조직 같은 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벌들이 고맙게도 선의로 자발적으로 그 돈을 냈다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재벌들은 발목을 비틀어서 돈을 거뒀다고 얘기한 경총 회장을 즉각 소환해서 수사하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구속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가 공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경총회장 부르기나 했습니까? 경총회장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항의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있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오공청문회에서 전두환을 위한 일회재단을 강제모금으로 만들었던 장세동 경호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제모금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고 있을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등장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돈을 냈다라고 자백했습니다. 강제모금, 대통령은 강제모금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대통령의 사실상 대통령의 일하는 그 직위의 위력을 이용해서 강제모금한 것이 드러난다면은 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사상 소추는 면할지 몰라도 내후년 2월 27일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순간 그 건 하나만으로도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케이스포츠 재단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아는 사람은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은 낮에 대통령 박근혜고 또 한 사람은 밤에 대통령 최순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온 국민들이 합법적인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도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본인이 엊그제 국민들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정말 죄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부터 수사하라! 대통령이 왜 나부터 수사하라고 얘기하지 못합니까? 최순실 씨는 귀국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귀국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들었겠죠? 낮과 밤의 대통령이 그렇게 합의를 받겠죠? 최순실 씨가 어저께 세계일보 기자와 한 얘기가 진정 사실이라면 못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순실 씨는 즉각 귀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보통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의 의혹과 문제제기 앞에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아니 단 하루라도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었다면 이 엄청난 사태 앞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국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신성한 대통령 자리를 더러운 거짓말의 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통치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루도 대통령이 국민의 존경을 받으면서 신뢰를 모아가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정으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은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은 당장 대통령직에서
걸어 내려오십시오.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진실을 밝히십시오. 정의당은 대통령이 온 국민의 요구대로 순리대로 하야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